35번에서 정답이 아닌 거는, 아, 정답인 문장은 빼볼게요, 그냥. 흐름의 관계부분만 빼는 거니까. 네. 이거였거든요. word. 세 개. 단어. 아, 뭐든. 세 개. like near. 근처 혹은 먼. 이런 단어들은 can mean. 의미할 수 있대요. different things. different 다른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라고 하면 편하다.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대. 뭐에 의존해서? depending on. where you are. 어디에 네가 있는지. and what you are doing. 무엇을 네가 하고 있는지. 이거 다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situation.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. 됐어? 전형적인 초반과 끝이 같은 말이거든요. 초반을 사용하고 밑에를 빈칸을 때리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So if you were at a zoo, 네가 어디 있다면? 동물원에 있어요. 만약에 동물원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는 거지? 그럼 바로 여기부터 예시가 들어가는 거야. 네, 그러면 넌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야. 네가 근처에 있다고. 누구? 동물 근처에. 만약에 네가 to reach, 아, 뻗을 수 있다면. 그리고 and touch, 뭐 할 수 있다면? 만질 수 있다. 어, 뭘 통해? Through the bars of its cage. 그 철장의 발을 통해서. 됐어? 그럼 동물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here the word near. 여기서 가까운이라는 말의 의미, 단어는 미미한 거죠. 팔의 길이, away, 멀리, 있는 정도. 됐어? 요 정도는 이제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겠지. If you were telling. 만약에 네가 가정법으로 갈 수 있겠다, 그치? 그래서 지금 답이 나왔어. 가정법 과거 이렇게 나왔죠? 됐니?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정법 과거. 만약에 네가 뭐라고 했다면? 말하고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How to get, 어떻게 get, 뭐하는지? 도달하는지 너의 동네 가게에 너의 동네에 가게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You might 넌 아마 부를 거래 이것을 near이라고 됐어? 근처라고 근처라고 말할 거래 It 만약에 이것이 was a 5 minute walk away 어느 정도면? 5분 거리라면 근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? 됐니? 동네 가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 있는데? 근처야?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? 5분 거리가 될 수 있다고 3번 문제 잠깐 갖다 버릴게 그럼 여기서 그 단어 near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거죠? 훨씬 longer 긴 걸 얘기하는 거죠 네, 뭐보다? arms legs away 팔 길이보다 그치? 즉, 다시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단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near, far, slow, big, hot, and cold 이 모든 것들은 형용사를 말하는 거야 그치? objective 이런 단어들은 의미할 수 있지 다른 것들을 어디에? different people 여러 가지 사람에게 어디 있는? different times 여러 시간에 즉 같은 말인 거야 이 different people at different times where you are and what are you doing 이거랑 같은 말인 거야 됐니? what you are doing 이거 간접명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? 네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!